2월도 벤츠를 제외하고는 수입차 할인 경쟁이 치열합니다. 수입차 사실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마지막 부분에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할인을 그대로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위는 금융 할인율 기준이고요. 금융 할인율이 높은 차종이 현금 할인율도 굉장히 높으니까 현금으로 구매를 하실 분들도 주의 깊게 봐주셔도 좋아요. 자, 15위는 시트로엥 C3 에어크로스 필 등급입니다. 2020년식이고요. 차량 정가 2,951만원, 금융 할인율 17.8%, 525만원 할인해서 2,426만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14위는 2020년식 아우디 A8 L50 TDI 콰트로입니다. 차량 정가 1억 4,439만원이지만 금융 할인율 18%, 2,599만원 할인해서 1억 1,840만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현금 할인은 15%입니다. 1,166만원 할인해서 1억 2,273만원 최종 가격에 구입 가능합니다. 거의 아반떼 한 대 빼주는 것 같아요. 참고로 2020년식 A8 L60 TFSI 콰트로도 차량 정가 1억 8,071만원인데 현금 할인 15%, 2,711만원 할인해서 1억 5,360만원, 금융 할인은 18%, 3,253만원 할인해서 1억 4,818만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이건 거의 쏘나타 한 대를 빼주네요. 13위는 카푸어들 사이에서 유명한 마세라티 브랜드죠. 2020년식 콰트로포르테 디젤 그란노소입니다. 차량 정가 굉장히 비싸요. 1억 7,157만원, 금융 할인율은 18%, 3,088만원 할인입니다. 이것도 소나타 한 대가 빼주는데 할인해서 금융 최종가 1억 4,069만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금 할인은 16%예요. 2,745만원 할인해서 현금 최종가 1억 4,412만원입니다. 추가적으로 2020년식 콰트로포르테 디젤, 2020년식 기블리 세 가지 등급이 있죠. 디젤 그란스포츠, 디젤 그란노소, 디젤 모두 금융 할인율 18%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12위는 마세라티인데요. 2020년식 르반떼 디젤 그란스포츠입니다. 차량 정가 1억 4,307만원, 금융 할인율 18%, 2,575만원 할인해서 1억 1,732만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현금 할인은 16%, 2,289만원 할인해서 1억 2,018만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겠네요. 또한 2020년식 르반떼 디젤 그란노소 디젤 등급 모두 현금 할인율 16%, 금융 할인율 18% 로 동일합니다. 구입하실 분들은 2월도 저는 적기라고 생각해요. 11위는 2020년식 제규어 XE P250 R다이나믹 S입니다. 차량 정가 5,850만원, 금융 할인율은 18.5%, 1,080만원 할인해서 금융 최종가 4,770만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고 현금 할인율은 약 2분의 1 정도 됩니다. 9.4%, 550만원 할인해서 5,300만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또한 2020년식 D180 R다이나믹 S 등급도 차량 정가 5,850만원, 금융 할인 현금 말인 P250 R다이나믹 S와 똑같이 진행된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10위는 그랜저의 라이벌로 뽑혔던 폭스바겐 아테온 2.0 TDI 엘레강스 프레스티지, 2.0 TDI 엘레강스 프레스티지 포모션 등급, 2.0 TDI 엘레강스 프리미엄 세 가지 등급이 모두 10위입니다. 자, 관심을 가질 만한 차종이다 보니까 모두 말씀드릴게요. 2020년식 폭스바겐 아테온 2.0 TDI 엘레강스 프레스티지 차량 정가 5,890만원, 금융 할인 19.4%, 1,143만원 할인해서 4,747만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현금 할인은 17.4%, 1,025만원 할인해서 4,865만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테온 2.0 TDI 엘레강스 프레스티지 포모션은 차량 정가 6,190만원, 금융 할인 똑같이 19.4%, 1,200만원 할인해서 금융 최종가 4,990만원에 구입 가능하고요. 현금 할인은 약간 낮은 17.2%, 1,068만원 할인된 현금 최종가 5,123만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겠네요. 엘레강스 프리미엄 등급은 차량 정가 5,390만원, 금융 할인 19.4%, 1,046만원 할인해서 금융 최종가 4,344만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고 현금 할인은 17.2%, 929만원 할인해서 4,461만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9위는 BMW X2 18D X드라이브 어드밴티지입니다. 정가는 5,120만원이고요. 금융 할인은 19.5%, 997만원 할인해서 4,123만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금 할인은 이거보다 약간 낮은 19.1%, 980만원 할인해서 4,140만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뭐 현금으로 구입하시든 금융을 이용해서 구입하시든 괜찮은 할인이에요. 8위는 2020년식 BMW M4 컴페티션 LCI입니다. 정가 1억 1,724만원, 금융 할인 현금 할인 모두 19.6% 해주네요. 2,300만원 할인해서 9,424만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도 아반떼 한 대는 빼주네요. 7위는 2020년식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6.2 플래티넘, 차량 정가 1억 3,932만원이지만 금융 할인 현금 할인 모두 20% 해줍니다.
7만원 할인해서 1억 1145만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6위는 2021년식 BMW X2 20i X드라이브 어드밴티지입니다. 정가 5200만원, 금융 할인 무려 20.2%, 1050만원 할인해서 4150만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현금 할인은 18.8%, 980만원 할인해서 4220만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 5위는 2020년식 BMW 1시리즈 118D 조이, 정가 3940만원, 금융 현금 할인 모두 21.6% 해줍니다. 850만원 할인해서 3090만원에 구입 가능해요. 자, 이제부터는 약간 세세하게 말씀드릴게요. 4위는 2020년식 제규어 E페이스, 여러가지 등급이 있는데요. 금융 평균 할인율이 26.9%입니다. E페이스 관심 있으신 분들 캡처하실 준비하시고 표로 바로 띄워드릴게요. 하셨죠? 3위도 역시 제규어입니다. 2020년식 F타입 P300 쿠페, 차량 정가 9,096만원, 금융 할인은 28.1%입니다. 2,560만원 할인된 금융 최종 가격 6,536만원에 구입할 수가 있고요. 현금 할인은 이보다 낮은 19.1%, 1,740만원 할인된 7,356만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네요. 자, 2위 또한 뭐 제규어인데 뭐 차 안 팔리나 봐요. 할인을 계속하네. 자, 2020년식 제규어 XF입니다. 제규어 XF 할인율 평균 30.7%예요. 말로 하면 길어지니까 XF도 표로 띄워드릴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캡처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망의 1위는 2021년식 BMW E시리즈 액티브 투어러 어드밴티지입니다. 차량 정가 4,540만원, 금융 할인율 무려 33%, 1,500만원이나 할인해요. 3,040만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현금 할인은 이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엄청납니다. 31.9%, 1,450만원 빠진 3,090만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3,000만원 초반대에 차량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E시리즈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2021년식 BMW E시리즈 액티브 투어러 스포츠와 액티브 투어러 럭 럭셔리 등급도 할인율 굉장히 높습니다. 액티브 투어러 스포츠는 정가 4,980만원, 금융 할인 29.7%, 1,480만원 할인된 3,500만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현금 할인은 28.7%, 1,430만원 할인된 최종가 3,550만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액티브 투어러 럭셔리 등급은 정가 똑같이 4,980만원, 금융 할인 29.1%, 1,450만원 할인해서 금융 최종가 3,530만원, 현금 할인은 28.1%, 1,400만원 할인된 3,580만원에 최종적으로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번외로 이건 너무 좀 비현실적이라 순위에서 제외한 차가 있습니다. 바로 2020년식 벤츠 마이바흐 S650 풀만인데요. 차량 정가부터가 뭐 아파트 한 채죠. 9억 5,967만원. 현금 금융 할인 모두 27.6%거든요. 할인 금액이 2억 583만원이에요. AMG S63 포메틱 쿠페가 정가가 2억 2,600만원이거든요. 할인 받으면 2월 기준으로 2억 500만원이에요. 최종가. AMG S63 한 대 값을 빼줍니다. 미쳤죠. 근데 현실성이 너무 없어요. 이런 차는 구경이라도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혹시라도 이 차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AMG S63 쿠페 하나 빼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까지 보신 탑 15 중에 관심 있는 차종이 있으시다면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어떻게 알아보는지 링크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또 야, 저 새끼 저거 차 파는 놈이네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차 안 팝니다. 전혀 관련 없는 직종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뭐, 유용한 정보니까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런 할인 정보 혹은 자동차 구매 관련해서 꿀팁과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눌러보시고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오는 블라인드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